뉴스 시작합니다. 김윤수입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단일화란 변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. 오늘로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이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. 한동훈 후보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고 나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저지를 위해서 이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 전략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입니다. 오늘의 첫 소식,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허위 주장으로 돈을 버는 악덕 유튜버들.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. 검찰이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혐의가 확인된 뒤에야 가능합니다.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법은 뒷짐을 져왔던 셈입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. 뉴스에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